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성신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석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룡의 의원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이 저하와 사망률이 저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적인 최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 2020년 현재 남성은 15.9%이지만 여성은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면 노인 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및 영양상태의 개선, 의약품의 개발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성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92,662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10%이며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성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이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 친화도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취 기반 시설 등 외부 환경과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의 향상. 두 번째, 교통수단의 편의성. 세 번째, 주거 환경의 안전성. 네 번째,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다섯 번째, 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다섯 번째, 사회적 존중 및 세대 간 통합. 일곱 번째, 정보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설립 등 건강 및 지역사회의 결본 등입니다. 우리 하성시도 곧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복지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노인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천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인들이 전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기념 이념입니다.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자식들의 노후도 그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부모, 나 자신, 나의 자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